사단법인 의회번 명예전당 관리 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합적인 의지 반영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매번 명예의 전당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전당이며 또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당입니다. 이 나라, 이 사회를 세우는데 이바지한 빛나는 조각들이 주춧돌이며 히든 챔피언의 전당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업적을 기록할 것이면 맹세입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KDI 원장이셨고 현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자승익 회장 및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유니세프 조정관이셨고 현재 어린이 보호재단 이백은 회장님 인사드립니다. 유종근 전 전북지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강 선생님 밑에서 심부름하고 있는 전찬규라고 합니다. 오매곤 창립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매곤이라는 뜻은 코스모스, 우주라는 뜻이고 우주의 뭐 코아라고 하는 거창하지만 하여튼 그런 뜻을 가진 명칭입니다. 기간별로 몇 단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동은 2012년 5월 허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몇몇 분이 한국사회의 분열과 당시 금융위기로 침체된 한국사회의 안정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도급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해 국내의 많은 아카데미들을 벤치마킹 하도록 논의되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회의를 통해 홍익 아카데미 구성과 교육 내용의 논의, 강사진 구성 등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5년 남과는 다른 차별화된 아카데미 추진은 당시 재원 부족과 현실적 가능성 논쟁으로 방향이 선회되었고 지금의 명예전당과 지혜에서 발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토지 및 건축 비용들 구체적인 준비 과정은 재원들의 시행 난관에 봉착하였고 따라서 가상 공간을 활용해 전환으로 함으로써 비용이 드는 실물 토지 건축이 아닌 온라인상의 가상 세계로 논의하였습니다. 그 후 1차 허장 선생의 지혜에서 일가를 출간하였습니다. 2017년 코로나 기간 중 좀 더 모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논의를 심하여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준비 회원들이 이탈하였고 나름 준비를 논의해 우매곤 설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조변 확대를 위해 소액 주춧돌 회원 영입으로 전환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사단의 안쪽 지속 발전에 공헌할 비즈니스 사업 확장, 제온 마리안 착수, K패션, 스마트 팩토리 준비 등 비즈니스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간 중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사업 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500원 명예전당을 사업 계획하면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진지하게 스스로 자문하였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일까?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것인가? 미래 한국 사회 발전이란 시대 정신에 맞는가? 등등입니다. 어느 날 서울 선재 갤러리의 서도 작가의 기념관 건축 모형 전시에서 거대한 기념관을 떠받치고 있는 수천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팔을 뻗어 힘들게 이 건축물을 지탱하는 모습의 작품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나마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 세대를 넘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